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에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20쪽에 나와 있는 칼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톤은 살쾡이과의 동물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닮았다고 해서 그라울링톤이라고 합니다. 그라울링톤은 색소폰 소리에 성대 울림을 더해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칼톤은 주로 연주가 최고조에 도달하였을 때 해당 음이나 구간에 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대부분 고음에 주로 사용하나 연주자의 곡 해석과 표현 방식에 따라서 저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연습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허밍을 하면서 목의 진동을 느껴봅니다. 이때 허밍은 목의 진동을 더 느낄 수 있게 저음 부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허밍을 하면서 목의 진동이 유지되는지 손을 대시고 바람을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허밍하고 목의 진동 느끼고 그리고 바람이 밖으로 나가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3번은 마우스피스와 넥을 세팅한 상태에서 2번의 방법대로 소리를 내봅니다. 이때에는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라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고 바람이 나가는 것만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주법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3번까지 해왔던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허밍, 목의 진동 느끼고 바람 내보내고 소리를 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4번까지 연습이 익숙해지셨으면 악기의 세팅에서 중음 연습, 고음 연습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일정하게 노말톤을 내다가 칼톤으로 이어서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릴 때 오토바이 지나가는 흉내를 혹시 내보셨나요? 우우우 이렇게 입에 진동을 느끼면서 바람이 나가는 소리를 흉내를 내보시면 칼톤이 조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내시다 보면 목의 진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의 진동이 없다면 칼톤이 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동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칼톤을 곡에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칼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허밍을 해보시고 목의 진동을 느껴보시고 바람을 내보내시고 그리고 마우스피스와 넥을 통해서 바람 나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단계로 주법을 완성하여서 소리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본다고 해서 소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멋진 칼톤을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양한 비브라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